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중에서도 지구 온난화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요. 유엔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인류가 현재와 같이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한다면 2050년 지구의 온도가 1986년에서 2005년도 대비 2도 상승하며 폭염, 홍수, 가뭄 등 기상이변과 함께 해수면이 상승하며 인간과 자연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살아가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피할래야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일반 4인 가구가 한 달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415kg이라고 합니다. 배출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에코라이프의 실천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저감 노력을 하는 가정의 경우 약 18%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월드컵,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를 통해서도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요. 스포츠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의미 있는 행사이니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함께한다면 전 지구가 웃을 수 있는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스포츠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 스포츠 행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